증권주 네, 이야기 좀 나눠야겠어요. 증권주 작년만 해도 굉장히 좋았던 또 그렇죠. 증권주인데 이렇게 또 세월이 바뀐다고 이렇게 될 줄이야. 그들은 예견했을까요? 예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주가라는 게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네. 결국은 지수가 반등해야 이제 증권주가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분명해요. 그러니까 증시가 안 가는데 증권주가 간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네. 상관계수가 0.9가 넘어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이면 완전히 100% 일치해서 가는 건데요. 0.9가 넘어간다는 것은 연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지수가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증권주를 사셔도 돼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네,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네. 또 증권주는 투자자의 투자 심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뭐 미래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투자를 결국 증권사를 통해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증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이니까 뭐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지수와 증권주가 연동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증권주의 대부분의 수익이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에서 나오기 그렇죠.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중개 수수료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증권사 키움증권입니다. 65%. 예전에 이제 키움증권이 낮은 수수료 내세우면서 네. 온라인 증권사로 개인 투자자 분들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흡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유율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수수료 의존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 다 50% 안팎입니다. 전체 수익의 절반이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에서 나온. 라고 보시면 되고 수수료 수익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가, 두 번째 거래 대금. 일단 주가가 높으면 한 번 샀다 팔았을 때 비율로 수수료를 받으니까 네. 수수료가 올라가겠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거래 대금. 샀다 팔았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네, 수수료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니까 딱 작년 시장이 그랬습니다. 주가도 높고 거래 대금도 계속 증가하고 그러니까 증권사가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로 좀 돈을 벌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예전보다 수수료 수익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국내 주식 수수료 같은 경우 0.015에서 0.003%까지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럼 증권사가 남는 거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게 들어왔죠.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은 수수료가 셉니다. 0.25에서 0.07%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업개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는 반대죠. 네, 국내 증시도 안 좋고 미국 증시도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도 낮아졌고 거래대금도 축소되면서 증권사 수수료 수익도 말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고객 예탁금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오늘 장에서 보니까 조금 늘긴 했어요. 그렇지만 감소세는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 그 예탁금이 한 60조 중반에서 후반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며칠 전부터인가 이게 60조가 깨졌어요. 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는 58조 후반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60조 원 중후반대가 50조 원 후반까지 짧은 시간 내에 내려왔다는 걸 봤을 때 네. 추가적으로 예탁금이 꺾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주식 매수 대기 자금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자금들이기 때문에 예탁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시장에 들어올 돈이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셔도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금들이 은행으로 빨려가는 건 분명히 있죠. 네. 한국은행이 오늘 또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예금 쪽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지금 투자자 보호한도가 5천만 원인데 이걸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네. 이게 상향 조정이 되면 고액 자산가들은 조금 더 은행으로 돈을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자금을 좀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대형 증권사의 실적이 안 좋았죠. 네, NH투자증권 전년비 1분기 영업이익 56% 감소했고요. 키움증권 38%, 삼성증권도 4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반등과 거래대금 회복이 동반이 돼야 결국 증권주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기 이후에 실적 컨센서스 당연히 안 좋겠군요. 네, 당연히 네. 안 좋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컨센서스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3분기에도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를 매수하기에는 역시 좀 무리가 있다. 만약에 네. 증권주를 매수하시려고 한다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그렇죠. 그렇다면 뭐 증시 불황 라고 작년에 비해서는 불황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의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전망 불투명하겠군요. 그렇죠. 그래도 조금 뭐 희망적인 무언가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증시가 안 올라가면 증권주는 절대 못 갑니다. 원래 주식시장에서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은
안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위험한 발언인데. 네, 그렇죠? 요거는 제가 분명하게 쓸 수 있어요. 네. 증시가 가야 증권주가 간다. 다만 요런 부분들을 이제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해요. 결국은 수수료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증권사 입장에서 좀 낮추려는, 그러니까 수익 꾸준을 좀 다변화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펀더멘털 자체 개선이 좀 필요하다. 체질 개선 그러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수수료 비중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비중을 많이 낮추지는 못했는데 이런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소액 자산 관리 서비스라든지 뭐 양질의 유료 리포트를 뭐 제공한다든지 뭐 B2B 매출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선행돼서 수수료 비중을 크게 줄이면 지수 네.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금융 부분에서는 영업이 좀 확대되고 있기는 해요. 네. IB라고 하죠. 네, 기업 간 뭐 인수 합병이나 기업에 대한 뭐 자금 지원 이런 업무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올 투자증권이라고 네. 그 예전에 KTB 투자증권인데 사명을 이제 바꿨죠. 네, 그러니까 다올 투자증권은 1분기에 호실적을 냈어요.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IB 부분, 앞서 말씀드린 기업금융 부분에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와 차별적인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대형 증권사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이게 이제 특정 사업의 그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미리 하는 거예요.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이제 증권업계가 살짝 보수적이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삐끗하게 됐을 때는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리스크도 좀 감소하는 투자를 해야 증권사가 거래대금 부진, 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노력들은 증권사 자체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